두 팔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낮잠 전에 손으로 들려주는 세 마리 토끼와 여우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서 잠이 잘 옵니다. 이 게임 터파를 보여드릴까요? 진심으로 기쁘게. 큰 풍차 안에는 세 마리의 토끼들이 있었다. 아무도 가지 않는 큰 풍차에서 여우가 그들을 찾고 도와주었나요? 나는 이 노래를 알고 있다. 나는 그것을 계속할 것이다. 여우는 문을 열고 토끼들이 숨어있는 것을 보았다. 차대가 달에 완전한 어둠 속에서 여우가 그들을 찾고 도와주었나요? 내 차례야. 여우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. 그는 그들의 위치를 결정한 다음 그들을 향해 점프합니다. 여우가 그들을 찾고 도와주었나요? 여우는 비틀거리다가 다시 쓰러집니다. 토끼들을 주먹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부르시기 쉽습니다. 여우가 그들을 찾고 도와주었나요? 내 차례야. 이제 아기 토끼 세 마리는 최대한 안전합니다. 그들의 작은 굴에서 그리고 토끼는 잠이 든다.